이 템포 쉽게 찬다. 이 템포. 이 템포. 공간 만들고. 그대로. 자. 딱. 그래도 봐봐. 똑 빠져들어가자. 그러니까요. 똑 빠져들어가자. 뒤그잖아. 감독님이 지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는 거야. 했더니 꼴대 봤어요. 그 우승이라는 게 해보면 별거 없다. 처음에 팀을 맡으면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UMG 윤스카우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멀리 부산까지 왔습니다. 저희가 부산에 온 이유는 저희가 그동안에 UMG 저희가 유망주 채널이잖아요. 네. 선수들만 소개를 했는데 결국에는 이 유망주를 저희가 발굴하는 데 있어서는 지도자분들의 또 역할이 굉장히 크잖아요. 요새 이 아마추어 대학교에서 가장 또 핫한 우리 감독님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부산까지 왔어요. 저희가 근데 이분은 이미 이 세계에선 정평이 나 있는 감독님이시더라고요. 동명대학교라는 데인데 창단 2개월 만에 전국대 우승을 해버리셨더라고요. 대구예술대학교에서도 그 팀 왕주원전에 가서 우승을 시키셨대요. 과연 어떤 지도를 도대체 하시길래 가는 팀마다 우승을 하시는지 한번 오늘 연습 경기가 또 있다고 하니까 우리 UMG 시청자분들께 우리 감독님을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명대학교 축구부 감독 이창훈입니다. 저도 이창훈 감독님 뵌 건 처음이거든요. 찾아는 엄청 봐가지고 저는 너무 낯익은데 뭔가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좋은 감독님 지도자 밑에서 좋은 선수들이 저희가 육성된다라고 저희는 당연히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감독님 어떻게 지시하시는지 감독님 자랑도 오늘 좀 많이 하고 또 우리 감독님께서 이제 육성하시는 우리 선수들 이제 곧 진짜 프로에 갈 선수들이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선수들 소개도 좀 감독님께서 많이 좀 해주세요, 감독님. 이 근데 상대팀도 고등학교인데 엄청 크네요, 애들이. 부경고. 네. 이게 원래 좀 수준이 괜찮고 지금 또 박기욱 감독이 예전에 현대고 감독하던. 감독님 원래 포항. 네, 저는 포항입니다. 근데 부산으로 이제 다른 지역으로 오셔가지고 2개월 며칠이야, 감독님? 69일. 69일 만에 우승을. 하셨는데 어떻게 하신 거예요, 감독님? 우승을? 이 선수들이 우승 멤버예요, 그러면? 멤버 여기서 지금 뛰는 애들도 몇 명 있고 저도 여기서 뛴 선수들 중에는 지금 누가? 지금 21번 저기 21번이 이도영이 이도영 예, 쟤는 이제 스피드가 있고 드리블 뭐 일대 돌파 능력이 좋죠. 근데 이제 약간 세밀한 부분이 좀 떨어지는데 뭐 보시는 것처럼 피지컬도 괜찮고 충분히 이제 좋은 선수가 될 수 있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피지컬도 엄청 좋고 왼발잡이네요 또 네, 왼발잡이고 전부가 그 이도영 이도영 우와 들어간 거잖아. 21번 선수 진짜 키 좋네요. 그 지금 이제 볼 잡은 5번 안현이 저 선수가 결승골 넣고 그렇죠. 여기 대건고 출신인데 인천 인천 뉴스. 예예. 감독님은 이제 우승을 많이 하셨으니까 우승하시는 방법도 아실 것 같아 사실. 아 그 방법이라 그럴까? 근데 선수들 머릿속에 우리는 된다. 그 우승이라는 게 해보면 별거 없다. 처음에 팀을 맡으면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지금 쓰는 전술은 또 어떤가요, 감독님? 저는 항상 4-4-2. 4-4-2, 4-4-2 전술. 4-4-2 아니면 4-2-3-1. 선수들 보면 엄청 많이 뛰는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아, 정확하게 보셨네. 네. 네. 자, 블록이라 그러죠? 네. 앞에 스트라이커가 공간으로 빠져들어오면 그 공간을 누가 메꿔야 되잖아요. 그거는 무조건 철칙으로 지켜줘야 되고 수비형 리들이 둘이 있는데 둘 중에 하나는 그 빈 공간을 또 가서 메꿔주고 블록처럼 딱 하나 빠지면 하나 들어가죠. 하나 빠지면 하나 들어가지고 그러면 이쪽이 압박되어 있으니까 반대가 열잖아요. 반대로 전환시키는 옵션 하나 붙여놓고 근데 이제 그 타이밍을 보는 거지. 이러다가 패스 게임을 하다가 지금 이제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지. 이거 왜냐 하나만 해가지고는 하나만 해가지고는 그게 안 돼. 두 번 선수는 어디서 온 팀이에요? 과천구. 과천구다. 예, 과천구다. 지금 부산 때문에. 네. 우와! 오래 쉬었다가. 군더더기 없습니다, 팀이. 감독님 혹시 FM이란 게임 아세요? 아, 들어보긴 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풋볼 매니저라고 감독이 돼보는 거죠. 저희가 현실판 FM 하시는 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게임하는 유저분들께서 굉장히 좋아하실 겁니다. 와, 나이스 패스. 와. 와. 야, 일단은 경기 속도가 빠른 것 같아요. 이 동명대학교가. 패스 주는 타이밍도 엄청 빠르고 선수들이 뭐 이렇게 루즈하게 볼
볼을 끌거나 이런 게 없어요. 진짜 리버풀 같아. 진짜로. 아, 제가 너무 좋아하거든요. 저희가 그 리버풀 팀 스타일도 그렇고 감독님의 스타일도 그렇고. 와. 와. 오늘 그 경기하는 스타일 이런 것들 보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축구인 것 같아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제 짧은 패스를 해야 된다 그렇죠. 뭐 이제 막 그런 짧은 패스라는 거는 몇 메다가 짧은 거예요? 그래도 한 5m 안에 있는 패스를 그렇죠. 짧은 패스 길면 10m 그렇죠. 네. 그 안쪽에 선수들이 다 들어가 주면 어떨까요? 어택 지역이잖아요. 네. 오른쪽 저 상대 페널티 박스 라인 네. 저 오른쪽 네. 그 안에 갔을 때 쫙 당겨버리고 그 다음에 패스 파면 파버리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또 이렇게 이쪽으로 넣잖아. 이렇게 그럼 여기서 그 거리들 봐봐. 또 빠져 들어가잖아. 또 빠져 들어가잖아. 이거잖아. 공격 네. 올라오는. 그 또 빠져 들어가잖아. 이거 봐. 그러면 이렇게 아~ 옵션. 이거는 이제 옵션. 와. 그 얘기죠. 그러니까 짧게 들어가지고 짧게 들어가지고 막혔을 때 옵션. 지금 약간 감독님이 지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는 거야. 했더니 골 들어갔어요. 이렇게 빠져 들어가지고. 다 이쪽으로 오니까 그런 옵션이 어디가 될까요? 반대가 되는 거예요. 다 빠져들어가서 공이 들어갔어요. 근데 수비가 다 따라와 버렸어요. 그럼 앞이 막혔잖아요. 네. 그럼 옵션이 어디가 될까요? 백패스가 되겠죠. 뒤에 서포터 해간 애가 옵션이 되겠죠. 지금 감독님 머릿속에 이미 다 그려졌어요. 이게 여기서 부분 전술을 해버렸네. 와, 이 7번 실수가 나왔으나 실수도 아니네요. 보고 준 걸까요? 와, 와, 와. 왜들이 이건 왜 되지? 19번 선수도 너무 좋은데요? 이 채널에 합류하고 싶은 모양인데 그 지금 블록 사이 주장 좀 뭔가 듬직하고 멋있다 이거. 이야 침투 반대 땅? 아 좋다 예. 이게 지금 옵션 찾는 거예요 지금 옵션 찾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선 기본 패스 게임 신기하다 진짜 지금 몇 장면 감독님이 딱 설명해 주신 그 장면들이 선수들 이행하면서 나오니까 요 사이 10m 뒤로 옵션 뒤에 세우면 옵션 뒤에 세우면 오케이 옵션 뒤에 그럼 반대 그렇지 위로 안 되니까 밑으로 또 전환 파고 들어가고 16분 파고 들어갔죠 오케이 그럼 또 그냥 이러고 가는 거야 계속 아 이렇게 감독님 설명 들으면서 보니까 되게 재밌다 이거 정말 끝났는데 지시하시는 거 저희가 또 그렇게 지시할 게 없는 것 같은데 너무 잘해 가지고 너무 잘하는데 전반전에 어떤 지시하고 있어요 감독님? 똑같죠 지금 선수를 다 교체를 했으니까 전부 다 바뀐 거예요 다 바꿨죠 후반전에도 기대는 감독님께서 또 짜놓은 체스판에 이 선수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지금 요 후반전에 들어온 멤버 중에는 누가 키플레이어라고 생각하세요? 8번. 홍지우. 아주대하고 경기할 때 네. 그때도 키플을 꼽아달라 그래서 쟤를 뽑았었죠. 그게 왜냐면 쟤는 이제 그게 돼요. 전환 패스. 왼쪽에 갔다가 오른쪽으로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패스들. 이런 킥들이 그렇지. 이제 정확한 이거지, 거죠. 이거지. 네, 얘 네. 목표는 이거지. 딱 답 나오죠? 네. 특징들이. 8번 선수는 딱 스타일이 나온 것 같아요, 지금. 저는 미드필더, 쟤는 미드필더. 공격할 때도 어쨌든 그네들의 발을 제일 많이 이용하라 그러고 이게 뒤에서 받았을 때도 그네들의 발로 넘어가고 한 칸 위에서 나오는 공도 그네들 발 밑에서 찔러주고 뭐 한 그게 지금도 보면은 볼이 계속 8번 쪽, 8번 선수가 계속 그 볼 주변에 계속 있어요 보면 패스 게임만 한다고 해서 그거를 뚫을 수는 없잖아 네 맞습니다 패스 게임을 하니까 얘들이 오잖아 그렇죠 이게 길이 가져버린다 길게만 갈 수 있다면 그거보다 좋은 공격은 없는 거지 이쪽이 열보니까 그러면 갔을 때 뒤에서 이제 또 시작을 하는 거지. 와, 나이스 킥. 야. 그럼 이제 돌고 돌아가죠? 네, 오바레 2번 선수가 계속 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원래 고개 들고 땅이야. 그렇지. 그럼 안으로 들어가야 돼. 8번이 더 빨리 받으러 가야 되고. 누가 들어가죠? 99번 전마 들어가고 20. 아. 그렇지. 오케이, 이거잖아. 이게 안 되면 이제 지금 뒤에 98번이 이렇게 어슬렁거리면서 갔죠? 네, 네. 이게 뒤로 나오는 거지. 다 약속된 플레이인 네. 거죠, 감독님? 훈련 중에. 그럼 이제 앞에 빠져 들어가려고 하고 한 놈 나오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하다가 이제 수비가 이제 쪽으로 몰리잖아요. 네. 그럼 이제 이렇게 바다가 이제 반대로 가는 거죠. 네. 8번 보죠. 반대로 주다가도 가운데 중앙으로 밀어주고.
8번 선수가 저 반대쪽만 보고 있으면 한두 번 길게 때려놨더니 수비가 물르네요. 그때 이제 나오는 선수한테 패스를 그렇지, 주고. 그렇지, 정확하게 보죠. 그래. 이거 거리들이 봐봐요. 다 10m 안짝이잖아. 네. 이거 또 오잖아. 또 다 그렇게 해놓은 거야. 또 이 안짝. 이거 뒤에 붙는 킥이야. 8번 선수가 볼 딱 잡았을 때 돌아서고 뛰죠, 일단. 네. 네. 와. 자꾸 미드필드를 줘라. 뭔가 정립을 시켜놓으니까, 아, 얘가 잡으면 빠져야 되는구나. 그러다 보면 이제 그게 결국은 똑같은 건데,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포지션을 내가 한두 놈을 지금 바꿔놨거든요. 아, 이제 시험을 해보는 거지. 지금 저 27번. 저놈을 이제 공격형으로 갖다 놨고. 원래는 오른쪽 측면을 보는 거예요. 근데 말도 안 되는 경력이잖아요, 사실은. 아, 27. 와우. 그러니까 제가 저런 맛이 있었단 말이지. 그래서 가운데다가 한번 갖다 놔보고. 야, 이럴 때 좀 또 뿌듯하실 것 같긴 해. 감독님이 포지션 변경했는데 잘해. 내가 한 게 먹혔어. 약간. 그러면 본인한테도 이득이지. 왜냐? 쟤는 옵션이 또 하나 생겼잖아. 나는 미들도 가고 그러면 또 팀적으로도 교체를 안 하고도 얘 측면을 띄키다가 얘를 불러들이면서 또 다른 작업을 할 수 있어. 아, 플레이가 너무 좋아, 일단. 짧은 패스로 해서 이제 툭툭 찔러 들어가는 그 플레이 스타일이. 아, 벌써 끝났어? 금방 끝났네요. 빨리 끝났어요? 감독님, 어? 경기를 너무. 감독님 얘기만 듣다가 지금. 뭐 한 것도 없이 끝나버렸네. 오늘은 뭐 고등학교 팀을 맞아가지고 우리 선수들도 포지션 점검도 하고 했는데 아주 좋은 경기였던 것 같고요. 또 뭐 이런 경기를 통해가지고 또 선수들이 또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아서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오늘 너무 감사했고 너무 재밌었던 시간이었는데 이따가 또 인터뷰 또 할 때 뵙겠습니다, 감독님.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